해수일지 68일차 오전 7시 말미잘이 또 아침부터 이사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조의 상황을 체크한답니다. 다행히도 옐로탱이 조금씩 천천히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블도 잘 있구요. 그 다음 레더들도 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른 산호들도 쭉 한 번씩 둘러봐주고 이 정도면 좋아요. 그리고 꼭 한 번씩 달팽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프렉도 주워줍니다. 이 해머 옆에 자라고 있는 아기도 한번 봐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잘라냈던 부분도 새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8시가 되면 먹이를 주는데요. 아직은 밥을 혼자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도 5번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배 안에 기생충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약밥과 함께 물에 불려서 스포이드로 준답니다. 먹기 좀 싫어해도 끝까지 주다 보면 한 번은 먹거든요. 이제 사료도 먹으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자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하루 두 번씩 제가 먹이를 먹일 예정입니다. 아직은 큰 알갱이들은 못 먹고 작은 알갱이들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밥도 줬으니 산호밥도 줘야겠죠. 니모가 이제 제가 무섭지 않은가 봐요. 이제부터 산호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할게요. 저 물고기는 폭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끼를 주로 먹던 앤데 이제는 식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다 먹여주고 새우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소라게 너네도 먹어라. 이 난리치는 납작개는 먹이를 달라는 몸부림입니다. 먹성이 끝내줘요. 그리고 제가 물멍을 하는 관점으로 최대한 찍어보았습니다. 얘는 오늘 먹이를 두 개나 줬는데 벌써 다 먹고 없네요. 오늘의 해수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밤 보내세요.